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산림이천 정영란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새머리 찰떡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떡 제조 기능사 자격증을 따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습식 찹쌀가루 500g에 설탕 50g, 불린 서리태 100g, 대추 5개, 깜밤 5개, 호박꼬지 약간 넣으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가족들이 먹을 거기 때문에 찹쌀가루와 설탕은 동량으로 하고 불린 서리태하고 대추, 깜밤, 그 다음에 호박꼬지 대신에 곶감을 2배에서 3배를 넣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찹쌀가루는 수분을 준 다음에 손바닥으로 골고루 비벼준 다음 체에 내려줬는데요. 수분은 500g 기준에 2숟갈에서 3숟갈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린 서리태는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살짝 삶아준 다음에 깜밤은 크기에 따라서 4등분에서 8등분을 하면 되는데요. 오늘 저희는 아주 큰 알밤을 했기 때문에 8등분을 했고요. 대추는 면보로 닦아서 이렇게 씨를 제거해서 돌려깎기 한 다음에 4등분에서 6등분을 해줬습니다. 호박꼬지 대신 곶감을 넣는 것도 비슷한 밤하고 대추하고 크기를 비슷하게 해서 잘라놨고요. 이렇게 찹쌀가루가 준비가 다 됐으면 서리태하고 밤, 대추, 곶감을 넣고 훌훌 이렇게 섞어줍니다. 찜솥에 물을 넣고 팔팔 끓으면 딤섬에 실리콘 패드를 깔고 설탕을 살살 뿌린 다음에 쌀가루를 넣기 전에 설탕을 대충 넣고 섞어서 찜솥에 올려서 25분에서 30분간 쪄줍니다. 불을 끄고 5분간 뜸을 들인 다음에 이렇게 잘 쪄진 새머리 찰떡은 김장 비닐에 식용유를 바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네모나게 모양을 만들어서 한 번에 먹을 양만큼씩 잘라서 랩으로 싸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먹기 직전에 꺼내 놓으면 실온에서 말랑말랑해져서 아주 딱 먹기 좋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딤섬에 실리콘 패드 깔고 설탕 살짝 뿌린 다음에 이렇게 찜솥에 물이 팔팔 끓어오를 때 이렇게 쌀가루를 넣은 다음에 25분 쪄주고 5분간 뜸을 들였습니다. 찹쌀에 서리태, 밤, 대추, 곶감 이렇게 넣고 듬뿍 넣고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강정틀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딱 좋네요. 강정틀 하나에 딤섬 4개 네 번 찐 양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한 번에 딱딱 먹을 양만큼씩 넣었는데요. 너무 좋으네요. 짜자잔. 네. 이렇게 허리태도 듬뿍, 곶감도 듬뿍, 밤도 듬뿍, 네. 대추도 듬뿍. 여기에다가 또 완두콩도 넣어줬다니까요. 예, 완두콩도 듬뿍 넣고. 맛있게 소머리 찰떡 만들어 봤습니다.